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이 간절한 소망이 현장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안산 단원고 실종 학생의 아버지께서 국민TV와 인터뷰를 위해 팽목항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유경근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현장에도 여러 번 나가서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유경근 씨 나와 계십니다. 아, 유경근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사를 여쭙기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동안 팽목항에서 어떻게 지내오셨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뭐 어떻게 지냈는지 다 기억이 잘안 납니다. 그냥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최근 그 수습된 시신을 본 가족들 중에 여러분께서 시신의 훼손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상태가 어떻다고 하던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좀 울려서요, 소리가. 아, 그렇군요. 지금 수습되고 있는 시신들 상태가 오랫동안 물에 숨진 채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가족들 중에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 얘기를 들으셨는지요? 예, 많이 들었고요. 또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일찍 수습한 시신들하고 이제 최근에 수습한 시신들하고 살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좀 뒤죽박죽인 상황이죠. 그래서 일찍 나온 시신도 조금 그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시신이 있고 또 최근에 나온 시신 중에도 뭐라 그럴까요? 사망한 지 얼마 안된 것처럼 보이는 시신도 있고, 이게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수습된 시신들, 그유 선생님께서는 언제까지 보셨는지요? 최근에도 보셨습니까? 최근에 본 거는 그 어제, 그 어제 현장에서 그 바로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는 시신을 그한구 제가 봤습니다. 그 시신은 약간 부패가 멀리서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눈으로 보일 정도니까 보면 얼굴 상태나 보면, 약간 좀 시간이 흐른 듯한 그런 모습의 그 남학생 시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어제 밤에 늦게 올라온 시신 가운데 우리 딸 아이하고 같은 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 아버지하고 오늘 오전에 통화하면서 제가 좀 물어봤던 내용인데, 그 아버지가 역시나 그 저한테 좀 분통을 터뜨리면서 너무 시신이 깨끗하다. 그다음에 피부 변색도 없었고 물에 오래 있었다 그러면 좀 살이 좀 이렇게 피부가 좀 불어야 되는 게 상식인데 전혀 불지도 않았고 이제 불은 부위는 이제 양 손만 좀 불어 있는 상태 이 정도라고 이제 저한테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선생님, 따님과 같은 반 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어젯밤에 수습한 시신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선생님께서 직접 보신 시신 가운데서도 훼손이 거의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제 제가 처음 본 시신은 사실은 그 처음에 본격적으로 구조가 시작한 그 밤에 그총 11구를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그때는 지금처럼 시신 확인 절차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부두에 시신이 들어오면 가족들이 다 몰려들어서 다 같이 그 시신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신을 저도 이제 같이 들어가서 봤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시신 촬영을 좀몇구 했어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촬영을 한 목적은 이제 신분 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팽목항에도 가족들이 있지만
실내 체육관에도 많은 가족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양쪽에 가족들이 나눠져 있는 관계로 이쪽에서는 직접 육안으로 시신 확인이 되지만 체육관에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가족 대표단이 결정하기를 이제 들어오는 시신을 사진을 찍어서 체육관으로 보내면 그 사진을 보고 체육관에 시신 확인을 하는 그런 날이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그 촬영을 해서 보내는 거 일을 맡아가지고 들어오는 시신 11구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중에 두 구는 이미 신원이 확인된 분들이기 때문에 촬영을 안 했고요. 총 9구를 촬영을 했는데 사진을 보면 이미 변색이 된 학생들도 있었고 피부 색깔이. 네. 그런데 또 전혀 바로 금방 잠든 것과 같은 그런 얼굴을 한 학생들도 있었죠. 그렇게 좀 섞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벌써 7일째고요. 어제 수습된 경우에도 뭐 사고가 난 지 6일 만인데요. 지금까지도 훼손 상태가 그렇다면 예. 사망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확신은 못하지만 네. 그냥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검을 요구하고 계신 이유도 그것 때문인가요? 정확한 사망 시점을 확인해야겠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도 한동안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는 가족들이 많이 있고요. 네. 아마 거의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망 시간을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거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도 역시 그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검 관련해서 좀 요청을 하고 그 부분을 좀 합의를 본 거죠. 네. 자, 이제 그 구조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또 이면에는 구조 작업이 초기에 조금 더 조직적으로, 대대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계실 텐데요. 구조 작업이 초기에 제대로 네. 안 됐다고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에 도착한 거는 아침에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을 해서 한 2시 한 20분경에 진도 실내체육관에 도착을 했죠. 예. 제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구조가 된 학생들, 생존자들이 체육관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뭐 거기서 제 딸 아이를 열심히 찾았는데 이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제 팽목항을 다시 왔고요. 이곳에 와서 몇몇 사람들 뭐 해경이라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구조 현황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요.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뭐 대책 본부라든지 뭐 상황실 이런 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죠. 너무 뭐 초기라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설명을 할 때에는 지금 열심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좀 기다려봐라,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예. 그래서 기다리다가 구조 작업을 했으면 뭐 생존자든 사망자든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나오질 않아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부모들이 이제 요구를 해서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예. 우리가 직접 가서 진짜 구조 작업을 하는지, 안 되면 우리라도 하겠다. 그런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서 요청을 해서 학부모들이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예. 이제 밤중에 나갔는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해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병력들은 있는데 그 병력들이 하는 일이 구조작업은 아니었죠. 다 수색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속 단정을 타고서 수면을 계속 살피는 정도의 일들만 하고 있었고 실제로 선체에 진입하려는 시도나 또는 선체에 진입하려는 어떤 뭐 준비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해경 쪽에서는 지금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목격을 한 게 저희가 이제 저희 배가 이제 가까이 가니까
좀 뜸해 보이던 고속 단정들이 갑자기 그 사고가 난 그 세월호, 그때는 이제 섬수 부분이 좀 나와 있었잖아요. 예. 잘 보였었는데 그 주위를 이렇게 뭐 술래잡기 하듯이, 뭐 수건 돌리기 하듯이 빙빙 이렇게 열을 지어서 도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수색도 아니고 구조 작업도 아니고 무슨 시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한 시간 정도 머물면서 막 소리치고 뭐 고함치고 뭐 울고 그러다가 한 시간여쯤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배가 빠지는데 그 빠질 때 갑자기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니까 고속 단정들이 철수를 하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면서 또 분통이 터졌고 그래서 돌아와서 막 항의를 굉장히 심하게 했죠. 심하게 하고 그 구조 작업 한다고 해놓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구조 작업을 하냐. 예. 뭐 그래서 그날 저녁 때는 아주 심각하게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그런 일단 당일날 저녁이 그랬고요. 예. 예. 뭐 다음날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수색 작업은 뭐 했겠지만 수면의 수색 작업이죠. 그런데 네. 그 선체에 진입하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이 시작이 된 게 17일 날 저녁 때부터입니다. 네. 17일 날 저녁 때부터 이제 그 배가 한 척이 와서 이제 하강줄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사고가 난 지 거의 한 30시간 정도는 지나고 나서 구조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귀중한 시간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16일 사고 당일과 17일의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16일에 예.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현장으로 갔다는 거죠. 밤에 그 배를 타고 갔을 때 예, 그렇죠. 그 현장의 수색 상황이 그러니까 수면 위만 그 단정들이 다니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수중으로 들어가는 작업은 전혀 목격하지 예. 못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들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예, 점은요. 전혀 보질 못했죠. 네, 단정들이 그 예. 세월호 선수 부분, 뱃머리 부분을 열지어서 이렇게 그 선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수색을 위한 선회로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수색을 하려면 그렇게 선회할 필요가 없죠. 네. 그 주변 해역을 지금은 그렇게 선회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는 이제 주로 그 구조 현장에 종종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모습을 네. 보기 때문에 아는데 처음에 봤을 때 그때만 열을 지어서 빙빙 돌았고 네. 지금은 여러 고속 단정들이 그냥 제멋대로 다니면서 수색을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때는 뭐 그건 수색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오신 걸 알고 일종의 무슨 보여주기 그런 퍼포먼스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뭐 사실 뭐 그게 무슨 작전인지 그거는 뭐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단정 짓기 어렵겠습니다만. 네. 그 당시 기분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월 16일 그 밤에요. 그 예. 지금 보면은 잠수부들이 들어갈 예. 때는 검은색 보트가 접근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잠수부를 태우고. 그렇지 않고 해경의 단정들이 다닐 때는 그 해경 보트들은 붉은색이더군요. 그 당시에는 어떤 배들이었는지 기억이 예, 나십니까? 그렇죠. 붉은색 계통이죠. 그 당시에는 어떤 색깔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붉은색 고속 단정이요? 네. 같은 겁니다. 같은 네. 붉은색 해경 단정들이었죠. 검은색 보트들은 없었고요. 아, 검은색 보트는 거기에 가면은 그 해경 모함이 정박을 하고 이제 지휘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가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배를 끌고 그 모함 옆으로 갔습니다. 네. 가서 우리 들어가겠다 얘기 좀 하자. 근데 당연히 이제 올려주진 않았고요. 근데 그때 거기서 검은색 보트를 뭐 고무 보트 비슷한 거 있죠. 네. 예, 이제 그거에 준비를 하는 모습은 있었죠. 네. 그래서
빨리 잠수부를 들여보내지 뭐하냐라고 이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마침 한참 지르니까 저쪽에 누군가 소리를 쳐주더라고요. 지금 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저 배가 가라앉은 지가 언젠데 지금 잠수 준비를 하느냐. 그랬더니, 한 시간 후면은 이제 준비가 끝납니다. 이런 답을 들었던 거예요. 거긴 병사로부터. 네. 그래서 만일에 실제로 우리가 돌아간 뒤에 잠수를 했다고 치더라도, 예. 그 시간이, 아이들이, 그 가라앉고 나서 거의 한 16시간, 17시간 이 정도는 지난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럼 밤 11시 넘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네. 그 늦은 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제 들어가는 건 보지 못하고 왔는데, 실제로 거기서 구조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구조 방법을 요새는 하도 보도가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그 선체로 진입을 하거나 진입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선박에다가 줄을 매달아 놓고 줄을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실제로 아래 조류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자유 다이빙으로 들어가서 선체를 찾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설사 잠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구조 작업이라기보다는 그냥 탐색 정도.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봐주면 뭐 최대치로 봐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강줄 설치도 다음 날 4월 17일 밤에서야 그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가이드라인, 그 잠수부들이 선을 잡고 들어가는 그 선은 그 이후에 설치가 됐고요. 네. 아니요. 그게 하강줄이라고 같은 의미고요. 네. 예, 하강줄과 지금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이 아마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좀 다른 의미라고 하던데요. 네, 그것은 저희가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네. 자, 현재 구조 상황이 그 초기 가장 중요한 시점을 그렇게 허비하고 그 이후에는 좀 나아졌습니까? 아, 본격적으로 구조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제가 사실은 여기 와서 워낙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날짜 개념이 조금 약해졌거든요. 예. 한참 생각을 해봐야 떠오르는데, 지금 현재 기억으로선 혹시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부터 선실 진입을 위한 잠수를 시작을 한 거는 확실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사망자 구조를 한 거는 토요일 밤 늦게 아니면 일요일 새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망자 수습이 시작이 됐죠. 네. 참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뭐 ROV 무인 로봇을 투입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다이빙 벨이라는 네, 인간 네. 구조 요원의 네. 장비가 투입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ROV는 오늘 철수를 했더군요. 예. 소용이 없다고. 그리고 다이빙 벨에 대해서는 예, 인간 장비라고 허용을 안 했고요. 이 다이빙 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간 장비에서 허용 안 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그 민간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통제한다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마 그걸 얘기하려면 아마 제가 한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 시간도 있고 그래서 예. 아마 중간에 막으실 것 같은데 예. 현장의 상황이 좀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너희는 돼, 너희는 안 돼, 뭐 나가, 막어, 못 들어와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네. 그건 절대 아니고 현장 상황이 현재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 업체하고 해군과 해경팀
들 외에 다른 팀이 들어와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이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조건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우리 여기 가족들이나 입장은 민간이 아니라 뭐 어느 누구라도 와서 하겠다고 그러면 반가운 네.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현장에 들어가 보면 또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 지금은 대부분의 판단의 기준을 현장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잠수 요원들의 의견을 첫 번째로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마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 물론 최종적으로 뭐 들여보내거나 이렇게 지시하는 거는 해경 쪽입니다만 네. 이제 그 부분도 해경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초기에 조명탄을 쏘면서 야간 작업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방송사 취재를 예. 위한 조명탄 발사였지 실질적인 수색이나 구조 작업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주장들이 일부 있더군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예. 이것도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네. 실제로 수색이나 구조를 위한 조명탄 발사를 한 건 맞고요. 네. 근데 문제가 된 날은 두 번째 날이에요. 17일 날. 17일 날 밤은 조명탄이 없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날이 이제 비가 오는 날이었죠. 17일 날이.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 날이었는데 예. 현재도 지금도 이제 조명탄 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경이 가지고 있는 이 조명탄은 그날은 작동을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그런 조명탄이었어요. 그런 날이어서 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모르니까 예. 이제 현장에서 7시 40분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왜 조명탄을 안 쏴주냐 어둡다. 예. 이 배에 있는 불빛만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마침 그때 여기 해경 그 청장님하고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함께 왜 조명탄을 안 쏴줍니까 항의를 했더니 이제 그때서야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조명탄은 쏴봐야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안 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 그걸 그렇게 잘 알면 날씨가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니고 이 며칠 전부터 일기예보가 이렇게 안 좋을 거라고 나왔는데 예. 그럼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없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경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네. 다른 쪽에서 공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오후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갖고 와서 빨리 해야지 왜 이렇게 늦어지냐 그랬는데 아,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가져올 수 있냐 언제까지 쏠 수 있냐 9시 10분까지 도착을 시켜서 9시 10분에는 조명탄을 밝히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네. 네, 그날이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그 조명탄이 오질 않은 건지 왔는데 운영을 못한 건지 내용은 이제 파악이 안 됩니다만 전혀 조명탄을 쏘질 않았죠 결과적으로는. 네, 결과적으로는 대신 이제 보도를 위해서 조명탄을 그냥 쏜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날 조명탄 한 번을 쏘지 않았는데 딱 한 번 쐈어요. 예. 한 8시 약간 넘어서 네. 그건 뭐냐면 가족들이 조명탄이 없으면 기존의 조명탄이라도 한번 쏴봐라. 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좀 해봐라. 라고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했죠. 예. 그랬더니 이제 해경청장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이제 한번 조명탄을 이제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잘 보이질 않고 실제로 이제 구름 밑으로 조명탄이 떨어졌을 때에는 불 밝기가 많이 약해진 상태로 내려오는 상황이어서 네. 가족들도 그걸 보고서 아, 정말로 효과가 없구나. 진짜 조명탄이 오면 그걸 써야 되겠구나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가족들 사이에 말이 돌기를 그 장면을 어느 방송사에서 찍어서 뉴스에 조명탄을 뭐 환하게 밝히고 구조 작업을 하는 모습으로 내보냈다. 누군가가 이제 방송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월 17일에 조명탄을 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사실이군요. 예, 그렇죠. 실제로 그 시험 발사하기 위해서 기존 조명탄을 한번 그 내린 거 외에는 한 번도 네. 조명탄이 터진 적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를 요청드린 점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신 네.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네. 소식이 선생님 귀에 들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네. 잠시 저희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여기 인터뷰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예.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마 오해를 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뭐냐면 어떻게 딸아이가 저 밑에 아직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데 제정신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혹시 하실까 많이 좀 주저했는데 고민하다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좀 이곳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잘못된 보도를 보지 마시고 이 현장에서 직접 구조 현장에서 날밤을 새가면서 했던 이 부모의 그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들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 견디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아이 이름만 떠올려도 좀 눈물이 울컥컥 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도 해야 좀 다른 쪽으로 뭐라도 해야 우리 아이를 좀 잠시라도 잊고 내가 좀 견딜 수 있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 이 일 저 일 하게 되고 또 구조 수색 현장에 자꾸 관여하게 되고 바쁘게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마음은 여기는 모든 가족들이 똑같습니다. 지금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내 자식이 빨리 나와서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비굴하게 빌기도 했고요. 사정도 해봤고요. 또 어떨 때는 막 고함지르며 싸우도 받고 의자도 던져봤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기 위해서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과정에 문제가 많은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 모든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절대 묵과하지 못할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도 끝까지 붙들고 거기에 대해 사과를 받든 뭘 받든 하여튼 해결을 끝장을 좀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아이, 우리 아이들을 찾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힘내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